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서도 호화주택에 살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뻔뻔한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기습 단속을 당해도 적반하장식으로 큰소리치는 행태도 그대로인데 정성엽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기업을 운영했던 김모 씨, 아직도 내지 않은 지방세가 21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빌라와 외제차는 물론 부인 명의의 건물도 있지만 세금 날 생각은커녕 단속반에 호통부터 칩니다. 세금 납부 약속을 하고도 감감무소식인 강모 씨는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대기업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최모 씨는 지방세 28억 원을 내지 않고도 해마다 외국을 드나들었고, 전직 기업 회장 남모 씨는 10년 넘게 41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고가품이 발견돼도 부동산을 산 흔적이 있어도 대답은 입을 맞춘 듯 똑같습니다. 그거 왜 납부 안 하세요? 아니, 어려워요. 사시는 게 어려우세요? 네,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지방세 체납액은 1조 3,025억 원.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총액이 전체 3분의 1에 육박하고 5년 넘게 버티는 장기 체납액이 43%나 됩니다. 은닉 재산을 정말 체계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은 물론 검찰 고발과 출국금지, 명단 공개로 체납자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SBS 정성엽입니다.